아니야, 보시자고.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공을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요런 방법을 다 아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지금 이 공이 1접구, 얘가 2접구예요. 그러면 쓰리구절 치려면 칠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 투바운딩이라는 쓰리쿠션이 아닌 키스로 돌려서 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상대로 떨어질 수 있겠죠. 얘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빅볼이고요. 여기 있으면 빅볼이 아니에요. 조금 길면 이렇게 빠져서 나가고, 조금 짧으면 이렇게 돌아서 리버스로 이렇게 빠지고. 좋은 테이블형은 딱 서서 올라가는데, 오래된 테이블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당구대 벌어야 되고 공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당구대 하나님이 관리 안 하는 데는 실력 안 나가요. 예. 뭔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얀 공으로 1접구를 두께는 얼마를 쳐야 되나요? 내가 얘를 밀어서 얘를 쓰리 쿠션으로 맞추려면은 이 공의 두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 두께, 2번 얘를 편에 맞출 수 있는 당점이 상단, 중상단, 중단, 중하단, 하단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당점은 어디 정도? 그럼 저 시계를 보시면 1시, 11시는 상단이고요, 10시, 2시는 중상단이고요, 3시, 9시는 중단, 8시, 4시는 중하단, 7시, 5시는 하단이에요. 그럼 얘는 상단 또는 중상단을 주고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100% 맞지. 지금 뭐 100% 치면요, 일반 분들은 때로는 원쿠션, 때로는 투쿠션 맞아요. 쓰리쿠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얀 공으로 1접구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다 와서 보세요. 세 공에다가 내가 이렇게 공을 올려놔 볼게요, 큐를. 그럼 이게 100%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술구도 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치면서 느낀 게, 얘가 100% 맞으면 여기 맞거나 내가 우측 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안 맞고 여기 맞아요. 이게 붙어있으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죠.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100% 밀잖아요. 우측 조금은 여기 안 맞고 내 공이 여기 맞아요. 우측 회전을 또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이해를 해보셔봐. 그렇다면 이게 100%에서 내가 얘를 투바운딩을 편하게 친다 그러면은 두께를 이쪽으로 90%를 치는 거. 이게 100%니까 이쪽이 90%가 아니라 90%니까 조금 나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니까 이쪽 10% 나누고 이쪽으로 90%를 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느낌이 어떻게 오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친다 그러면 내 공이 얘를 맞고서 여기다 맞아요. 1, 2, 3, 9. 근데 때리든 밀든 조금 스피드만 빨리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막 밀려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상단 주면서 보셔봐요. 저는 이제 오른손이 좀 파워가 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셔봐요. 자, 이렇게 상단을 주고 여기서, 근데 대신 여기서 요만큼 빼갖고 치시면 안 돼요, 김현이. 꼭 이 두 번째 손가락 안에까지 보다도 더 돌아야 된다고. 이 엄지가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돌아도 다른 데로 안 나갈 수 있어요. 얘도 잡아주죠. 얘 잡아주죠. 얘 눌러주면서 살짝 당겨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빼서 내가 여기 치고. 지금 마지막 스리쿠션이죠. 응? 아니, 지금 어느 정도 두께, 당점, 회전은 이제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몇을 주냐면 1시, 2시 주고 저도 다 맞아요. 3시는 절대 안 돼. 네, 3시는 안 돼. 저는 좀 강하게 치면 될 수도 있지만 3시 힘들어요. 다운딩이 안 되는 거예요.
고구 현상은 상단을 줬을 때만 얘가 맞고 또 맞는 거지 중단 주고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보세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이제 힘들어요. 이 각도가 아닌 약간 느낌이 이렇게 45도 되는 느낌에서는 아주 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께 이쪽으로 90%를 치고 이쪽으로 10% 치지 말고 그 다음에 1시, 2시 정도를 주고 세게 밀어 치면은 이렇게 소리 쿠션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이론이라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90%? 이제는 얘를 맞춰서 내공이 1, 2, 3를 가야 되니까 이제 좌측. 플러스 해야 되지 먹어야 되는 거. 이거 마이너스 주면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0시나 11시 주고. 자, 이게 100%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만큼 더 오면 되죠. 85%도 괜찮게 돼요. 꼭 90%라고 생각 안 해도 100%만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Q가 좀 들어가준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저 공을 내가 들었어요. 지금 수리 구현 맞죠? 네. 또 하나 설명한다면은 이건 어렵습니다. 지금 공은 어려운 공이에요. 이 공을 당장 말로 하면 빨리 이해가 되실까봐 하는 말이에요. 앞돌리기 대지를 뭐라고 해요? 오마우시라고 하잖아요. 내지, 내지마우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해요? 앞돌리기 대회죠. 근데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는 각에서 맞을 거라면 이게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칠 공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이 공으로 얘를 90%, 이쪽으로 90%에 1시를 두고 치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세가 삐딱하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없다고 하면 얘가 나랑 일자면은 얘를 이쪽으로 치면서 우측 회전도 갖고 맞춰서 1, 2, 3를 맞추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억각이잖아요. 이건 빗각이고 일자각이고 이건 억각이에요.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춘다는 게 억각이라고.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잘하다. 이만큼은 되겠네요. 90%에다가 1시를 주고 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시 줬어요. 여기까지 빼면서 이렇게 쓰리 쿠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투바운딩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보세요 봐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슬리퍼 쓸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공을 밀어서 1, 2, 3, 4나 5로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보셔봐요. 좌측 상단을 주고 자 여기서 아유 너무 길게 왔네. 맞긴 맞는데 이게 순간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야? 투바운딩이. 응, 이것도 있구나. 내가 옆돌기를 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없으면 얘 쳐서 이렇게 옆돌기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건 땀을, 얘를 쳐서 이렇게 땀을 치기는 갑자기 어려워요. 그럴 때 내 공으로 얘를 밀어치기를 해서 우측 회전을 줘갖고 한 80% 정도를 친다고 해서 1, 다시 들어가서 2, 3로 한번 보셔봐요. 이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내가 공생으로 즉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죠? 아, 김현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라고. 자, 보세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빼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혜님이 오전에 살짝 물어보신 그 투바운딩이라는 거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보기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자꾸 이제 해보면은 조금씩 느낌이 오시면 조금 괜찮다고 봐요.